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선상대 준PD의 3060 직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선상TV2에서 방송을 해서 시청자가 4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만은 어떡하겠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은 이전권에서 당연히 감수를 했어야 하는 거고, 사전에 그래도 이런 날이 올 걸 대비해서 선상대TV2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생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통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수천 통의 문자와 또 전화 또 응원 후원 또 뭐 직접 뭐 방송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오전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도 아마 1TV에 다시 좀 올려드릴 거고요. 네, 이제 못 보신 분들은 1TV 와셔서 보셔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녹화로 해서는 이제 1TV에 올리면 이제 네, 그거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지금 방송한 걸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1TV에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본 소식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이 방역수칙 위반, 5인 이상 이 사적 모임, 그럼요. 이거 지금 종로구청에 민원이 들어갔고, 종로구청이 실제로 민원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거를 이제 질병관리청에 의견을 구한다고 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아니랍니다. 자, 그러니까 중수본. 중앙사고수습본부죠? 네. 여기서 문재인의 이 5인의 모임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엔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 일원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문재인이 청와대 전 참모 4명을 데려다가 도자기에다가 소주 마신 거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중수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러네 뭐. 자, 뭐 문재인 다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지. 일단 보고 제가 이거는 지금 좀 뒤에 할 말이 많아서 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1시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11시 방송에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본 해체해야 되겠네요. 자, 참나 웃음 나오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은 이거 예전부터 좀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헛소리니까. 두 번째,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결국 저기 좌파들이 결국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또 이런 짓을 또 벌일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자, 누구냐? 바로 김무성입니다. 무대. 자, 김무성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뭐 자신에 대한 뭐 옛날에 또 과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탄핵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뭐 탄핵 이후에 자기가 뭐 탈당을 해서 뭐 바른미래당 만든 게 또 어떤 과정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좌파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김무성이 이런 말한 겁니다. 촛불 계엄령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 우원식이 그다음에 박주민이 이 사람들 거의 친문 강성파죠? 이 사람들 이게 소름 돋는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온 겁니다. 자, 김무성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김무성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야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원래는 대통령께서 자신들이 이제 하야냐 탄핵이냐를 선택하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야를 선택하지 않고 탄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무성이 한다는 말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적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 계엄령 검토를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김무성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전 이거 보면서 뭐 하자는 거지? 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분은 뭐 하자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무사, 이 계엄령과 관련된 이거 논란들, 가장 먼저 뭐 시청자분들 아시기에 뭐 군인권센터, 거기서 먼저 꺼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거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사람이에요. 추미애요, 추미애. 추미애가 2016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이 청와대에서 계엄령 준비 정보가 나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거를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해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눌러졌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고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이게 거론이 또 됐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수사 거의 지시 내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서 제출해라, 국방부 등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초토화 됐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이걸 뚜껑을 깠는데도 어떻게 됐죠?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수단이 잠정수사 종단 서둔을 했습니다.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좌파들이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이거를 또 이제 은폐했다, 이런 걸로 또 갔는데 이거 뭐 됐습니까? 무죄됐어요. 이 사람들 다 고발당해, 다 무죄됐지. 네, 다 무죄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좌파들이 포기하는 거 뭐 했습니까? 이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실수사했다. 청와대에 청원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부실수사 증거 없다. 끝냈어요. 완벽히 끝낸 겁니다. 말이 없는 거예요. 즉 문재인이 뒤집어가지고 다 하자 그랬는데 다 까발렸는데 증거가 안 나온 겁니다. 심지어 과거 기무사 있던 사람들이 이거 증거를 은폐했다라고 수사까지 벌였는데 무죄 내렸어요. 게다가 근데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부실수사했다고 국민청원까지 올렸는데 부실수사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정권 청와대에서도 종료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김무성이가 또 거론을 해간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무성이 정신 못 차렸어. 자, 시청자 보시는 것처럼 이 소위 좌파들이 말하는 촛불 계엄령, 기무사 계엄령,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보십시오. 추미애가 했는데도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군인권센터. 네, 군인권센터라는 것에서 문재인이 거론해. 문재인이 거론하니까 또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또 해. 민주당에서 또 안 되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또 안 되니까. 이 정권 내내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게 좌파들이 원하는 촛불 계엄령의 프레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마당에 지금 문재인이 레인덕이 가파라지고 지금 문재인 거의 내려앉게 생겼다, 진짜 끝났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김무성은 이걸 왜 꺼내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진짜 나쁜 사람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무성이가 뭐라 그러냐, 탄핵의 과정을 자기가 읊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을. 지금 뭐 무슨 영웅담처럼 늘어놓고 있는 거야. 자, 보십시오. 자기는 뭐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과 박지원이 당시 야권 지도자 다수가 탄핵보다는 하야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왜냐? 탄핵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좌파들은 탄핵보다 하야를 빨리 해야지 정권을 빨리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고 박지원이고 전부 다 하야, 탄핵보다는 하야를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자신은 뭐라고요? 탄핵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김무성이 말하기를 문재인과 박지원이는 탄핵보다 하야를 주장했는데 김무성 나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나는 탄핵 절차를 밟자는 입장을 고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청와대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야, 어떻게 우리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씌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야를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고르라는 거였어요. 하야냐 탄핵이냐.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하야 아니다, 차라리 탄핵으로 가자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뭐 자기도 뭐 박근혜 대통령 측에 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당연히 뭐 탄핵 가는 거고,
김무성이가 그 당시 당 뭐 비상 뭐 무슨 그거 맡았으면 탄핵이든 하야든 다 막았어야지.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부연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거 김무성이 이거 진실 밝혀야 돼요. 야, 저는 놀랄 노짜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이 탄핵의 과정을 자신이 잘못이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택권을 자기가 줬다는 듯이 저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신은 탄핵을 주장했다. 그런데 좌파 세력인 문재인과 박지원이는 하야를 주장을 했다. 그리고 친박계 의원이란 사람들도 하야를 주장했다. 왜? 탄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즉 친박계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탄핵을 주장한 거다. 왜? 난 헌법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실 거예요? 탄핵하실 거 선택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택지예요? 근데 이거를 자랑스럽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헌재에서 100% 기각될 것을 기대했고 기각이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좌파들이 들고 일어날 거니까 기무사에다가 계엄령 검토 지시를 했다. 이게 지금 김무성의 유지입니다. 야, 명색이 또 기무사령관이라고 딱 박았어요. 이거 김무성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흔히 말로 이 좌파 정권에서 문재인까지 나서서 그리고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전혀 없는 걸로 얼토당토 않는 얘기로 결론이 난 사건을 가지고 무슨 뭐 과거를 어떻게 상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김기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김무사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실 없는 걸로 결론 났는데 이 정권에서 결론을 내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보십시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이 탄핵 과정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나는 그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것뿐이다. 저쪽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주장을 했는데 나는 하야는 안 된다. 그래 나는 탄핵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김무성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선택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지금 김무성이 주장한 그거예요.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신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부합하기 위해서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 지시했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탄핵 안 됐으면 어떡하겠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걸로. 야, 아,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김무성이의 뭐 원한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자기들이 모시던 대통령을 탄핵이든 하야든 어떤 경우라도 그걸 막아내야 신화된 도리가 아닙니까? 뭐 신화라긴 뭐 이상하지만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모시던 주군의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십시오. 유승민이가 탄핵을 강을 건너자 뭐 더 이상 그 김무성 뭐 뭐나 졸개들이 또 뭐 하는 얘기 보십시오. 뭐 탄핵 뭐 그 묻고 가야 된다. 뭐 정당했다. 이거 뭡니까? 다 지금 김무성이가 딱 요거 인터뷰 나올 거 대비해서 딱 그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아직도 뭐 반성은 그냥 아직도 저거들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자. 탄핵이든 하야든 뭐든 간에 막아냈어야지. 이 병 바보. 자, 아이씨. 그러면서 김무성이 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그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왜 대권후보로 올렸는지가 그것까지도 핑계를 대더라고요. 자,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미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는 거였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미 탄핵 전부터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건 어느 정도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무성이 볼 때는. 근데 다만 최순실 사태는 그걸 조금 더 굳혀지게 한 것뿐이다. 이 말은 즉 뭘까요? 내가 탄핵에 동조해서 문재인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어차피 예전부터 문재인은 대통령 될 거였어. 다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거를 좀 더 굳히게 된 것뿐이야. 즉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준 거 나 아니야. 어차피 될 사람이었어. 라고 지금 김무성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박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 안 나갔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탈당해서 당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이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 우리가 바보예요? 그래, 뭐 계획이 실패했고 실패해서 다시 당에 들어왔는데 뭐가 잘못됐냐? 아유, 참나워. 김무성이 그 김종희 갈 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니,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하면 우리가 다 아, 그렇구나. 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덮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김무성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게 뭡니까? 왜 탄핵에 동조해서 이 정권을 만들었냐 아닙니까? 그럼 이 정권을 자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물러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무성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니야. 어차피 문재인은 2016년부터 원래 어차피 대통령 될 사람이었어. 그게 여론이었어. 근데 다만 최순실 사태 그걸 조금 보태준 것뿐이야. 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이 좌파 정부 안 세우려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추대했는데 이걸 추대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탈당을 하셔야 되는데 탈당을 안 하셨다. 어떡하냐. 문재인 막으려고 내가 탈당해서 반기문이 세운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됐다. 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주장입니까, 이게. 근데 이거 거짓말이란 거는 얼마 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홍준표 대표는 반대예요.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하고 탈당했다가 다시 기어 들어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성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인 겁니다. 왜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을 포장하냐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손상미 TV에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싶으면 좌파들의 이 기획 사정에 대해서 싸우던가. 그럼. 근데 이걸 안 싸우고 그냥 탄핵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걸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만큼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 과정에서. 즉, 내가 왜 지금 반성에 대한 잘 모르겠어 라는 것을 지금 김무성이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긴 죄가 없어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실 거예요, 탄핵당하실 거예요 라는 선택지도 줬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하신 거다. 심지어 문재인 어차피 대통령 된 사람이었어. 다만 최순실 사태 그걸 좀 보탠 것뿐이야. 그나마 내가 이 좌파 정권 안 세우게 하기 위해서 반기문 데려온 건데 반기문 데려와서 대통령 추대하려면 박 대통령 나가셔야 돼. 근데 안 나가셨다. 그럼 내가 탈당해가지고 바른미래당 만든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라고 지금 김무성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반성하는 사람. 아니,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하고 있잖아요. 아니, 포장도 진실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금방 드러날 이 가짜를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선거를 해봐야 될 일이지. 어떻게 자기가 뭐 신내렸습니까? 더더욱이나 그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한 62적이 탄핵에 동조를 안 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탄핵이 될 일입니까? 어떻게 탄핵이 됩니까? 그때 집권 여당이 더 큰 당이었는데. 자, 이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런데 건너요? 저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다 포장하고 있어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뭐 이 정권 초기에 왔을 땐 자기도 뭐 죄인이다. 뭐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다. 뭐 전체 죄인론 펼치더니 이제는 잘못 없대요. 자기는 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남들 하야하자는데 자기는 탄핵했다고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고, 자,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옥고를 치르시면서 할 말이 없으실까요? 정말 할 말 너무 많으실 거예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많으실까요? 아니죠. 아직도 그 안에서 옥고를 치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 너무 많죠. 근데 왜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게 되면 어차피 문재인에게 유리하니까. 그럼.
민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가장 입을 열어야 되지 말 사람들이 입을 열고 있어요. 심지어 탄핵 과정까지도.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내 정치에 나갈 때 있어서, 자기 정치에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이걸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이걸 여론을 호들 여러 번 하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생각을 해볼 때 김무성이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갑자기 또 왜 이런 헛소리를 할까? 결국 이것 때문인 거죠.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자, 이거 저번에 저희가 한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 무슨 테크트리 타듯이 계단 올라가듯이 하고 있다. 첫 번째 김재섭이 나오더니 두 번째 누구죠 이름? 조수진이 나오더니 뭐 이준석 나오고 하태경 나오고 유승민 나왔다 했습니다. 이제는 김무성이 나오는 거예요. 딱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탄핵의 부당성의 얘기가 나오면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즉, 야,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마. 탄자 꺼내? 그럼 그거 나 계엄령 얘기할 거야. 탄자 꺼내? 그거 법치주의 위반이야.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스스로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즉,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환경을 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언급하면 안 돼요, 당내에서. 즉, 이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금기어로 만들기 위해서 김무성까지 나서가지고 탄핵을 언급하니까, 어? 탄핵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 심지어 계엄령 검토까지 했던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협박이죠. 민주당이나 좌파 쪽에서 얼마나 좋아요. 가뜩이나 먹잇감이 없는데 이 문제를 덜컹 얘기하니까 딱 계엄령만 들고 나오잖아. 아니 계엄령이 지금도 만약에 의문에 쌓여있고 뭐 벨에 가려져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정권도 아니고 이 정권 내에서 그걸 완전히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문재인까지 나서서 했지만 결국은 법적 그 뭐나 재판에서도 무죄로 다 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없다는 것도 다 이미 청와대가 발표하고 다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왜 김무성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인 거예요. 증거 있어요? 기무사에서 계엄령 검토했고 그거를 심지어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증거 있냐고요. 아 증거를 안 갖고 왔으면서 왜 자기는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좌파들이 하는 행기 똑같잖아요. 더 하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만. 아니면 그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명 한 명씩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왜?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져요.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최소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금기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거론을 대면서 심지어는 이제 기무사 계엄령 검토를 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까지 김무성이가 꺼내고 나온 겁니다. 김무성이가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박지원이한테 쏘갔고 왜 박지원이가 40표를 부탁을 했고 형님 40표 준비됐습니다. 왜 얘기를 했고 왜 탄핵에 동조해서 도대체 무엇을 넣어드리고 했는지 그 탄핵 과정에 했던 지 꼬라지를 얘기하는 게 맞지.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법적으로 다 판단난 걸 끄집어내서 또다시 촛불질을 하는데 이게 무슨... 야 참... 정자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인 겁니다. 진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탄핵 무효를 계속 외쳤고 탄핵 무효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옷고를 치르고 다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탄핵 무효를 우리가 외치곤 있었지만 그걸 들어 처먹지도 않았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조용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탄핵이란 말을 슬슬 꺼내요.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치고 주장하고 탄핵 무효에 대해 니들이 밝혀라 라고 말할 때는 귀뚱으로 안 듣더니 갑자기 뭐 좀 돼보려고 하니까 문재인이 레임덕 시작되고 이 정권에 대한 비리가 터지고 문재인이 내려와야 될 시점이 되니까 쥐들 스스로 탄핵이라는 단어로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말을 하면 자신들이 유리하니까. 그래. 말을 유리하니까. 즉 탄핵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지만 갈라치기가 가능하니까.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프레임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우. 탄핵의 부당성 얘기하는 사람들은 법치주의 반발.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무사 계엄령을 검토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좌파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을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드냐고요. 근데 그거를 지들이 만들고 있다고요. 왜? 당권 다툼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김무성이가 단순히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꺼내서 자신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 도구로 사용을 하냐 이겁니다. 더더욱이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의 사자도 입에 거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앞장서서 박지원한테 꼬시켜서 62명을 끄집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으면 4년 내내 석고 대절을 해도 국민들이 봐줄까 말까인데 보십시오. 마 다치 당권 싸움이 시작되니까 초선들을 앞세우고 아직 어린 청년들을 앞세워가지고 헛소리 빙빙하게 만들어놓고 뒤에서는 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아이고 참. 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김무성 욕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이 써주니까. 그럼. 지금 언론에 대한 보도들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말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구구. 도로 구구정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딴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도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똑같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 국민들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결국 그 여론이 무서워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면 언론에서 아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구구정당으로 회귀하려고 한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당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뺏쥐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두렵죠. 이걸 노리고 얘네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입증하려고 옥고도 치르시고 벌금도 내고 이 정권에 정말 탄압을 당하셨던 분들은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짓을 지금 김무성과 유승민계가 또 하고 있다고요. 우리 표 받아서 배지 달고 호의호식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이걸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는 아예 국민의힘 내부까지도 들어가가지고 이 목소리를 없애버리려는 그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4.15 부정선거 과정에서 뭐라 그랬죠? 미래통합당. 통합하자면서요. 다 같이 통합해서 반문이라는 이름 아래 정권 찾아오자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우린 반대를 했지만 보십시오. 근데 막상 통합하고 나니까 이젠 지들이 먹겠대요. 필요 없대요 이제. 그것도 이제 분쟁을 시켜가지고 제가 혼란 먹겠다 이거야. 이게 뭐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 자들에게는요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고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냥 저거들 당권 잡아서 호의호식하고 배지 달고 세워라 내워라 보내면 된다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동안 당을 끌고 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기들은 무엇이든 주군을 탄핵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손상TV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알으라고 지금 뉴스 까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벌써 6탄.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합당화가 되고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구구,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프레임 작업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내야지만 자신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던 그 과정들, 자신들이 탈당해서 이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준 그 과정들을 다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원하는 겁니다. 왜? 다음 대권까지만 그걸 끝내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 대권까지만 이게 덮어지면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 목소리가 적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야 다음 대권까지만 조용히 좀 해. 당 우리가 차지해서 킹메이커란 거 내가 돼야 돼. 내가 정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김종인도 까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분 하는 행동이 정상이 아니다.
똑같이 대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누가 몰라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행보를 보고 정상이라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근데 이걸 말하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럼 도대체 안철수 이렇게 까냐? 나도 할 수가 없다.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것 같다. 공적인 일에 사감을 적용시켜도 되겠냐? 나는 안 대표로 설득해서 끝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또 성사했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방해한 사람인데도 오세훈 시장 당선의 과실은 본인이 다 따먹었다 말하는 거예요. 티내고 싶은 거죠. 아니 뭐 그런 것도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김종인 내쫓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티내고 싶은 거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를 끝까지 내가 안철수를 단일화하도록 끝까지 유지시키고 안철수를 끝까지 설득했던 사람은 나야. 즉 이 단일화 과정에서 나를 잊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걸 돌려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둘이 역할이 똑같아서. 그렇지. 둘 다 킹메이커라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행보를 보니까 뭔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나와가지고 연일 인터뷰를 하면서 나도 킹메이커야. 나라는 사람 있지 마. 라고 말하면서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죠. 들어와라.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면 희망이 없다. 왜? 국민의힘 내가 먹을 거니까. 내가 먹고 나면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내 손 안에서 대권 후보를 노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말은 즉슨 뭘까요? 결국 권력 다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 다툼에 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도구로 쓰이냐 말이야. 이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1%도 사과도 없고 양심선은 지금 많은 법조인들 그리고 법대 교수들 심지어는 그 당시 탄핵 재판했던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양심선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런 거는 보지도 안 하고 인터뷰한다는 게 엉뚱한 소리를 안 짓고 초선들 시기고 젊은 애들 시기해가지고 뭐 탄핵이 뭐 불법이 아니란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이런 정치인을 대한민국에 빨리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를 보더라도 둘 다 정권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누굴 두고? 윤 전 총장을 두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은 입장을 밝혀라. 윤 전 총장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어떤 입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과정에 대해서 입장 밝히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어떻게 할 거냐 입장을 밝혀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방송하면 엄청나게 욕먹어요. 왜 윤석열? 네, 왜 윤석열 까냐고. 이거 까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거쳐야 될 단계예요. 네, 이거 덮고 넘어갈 수가 네.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야, 총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덮고 가. 못 덮는다니까요, 이거. 우리 누가 안 덮느냐? 좌파들이 안 덮어요. 우리가 덮고 싶어도 쟤네들이 안 덮는다고요. 이걸 왜 덮어요? 제일 좋은 건데. 정권 찾아도 문제예요. 이런 허약한 정당에 정권을 찾아주면 얼마 안 되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또 갖다 바칠 판인데. 자, 이런 결과가 이미 예견돼 있잖아요. 하는 꼴을 보세요. 쟤는 안 덮는다니까요. 절대 저거를.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검찰총장 추천위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무슨 검찰총장을 무슨 추천위를 열어서 해요. 검찰총장 무슨 국민한테 추천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공직계 중에서 가장 검찰총장 될 만한 사람 뽑아가면 되는 거죠. 뽑아가죠. 근데 이걸 추천위를 열었는데 그 안에 이성윤 이름 올렸습니다. 이성윤 뭐 있는 네. 어떤 누구의 뭐 언정이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요. 막 여러 명이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 어차피 이성윤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이성윤을 왜 올렸겠습니까? 이 정권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이 사람들은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올려서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려는 게 아니다. 그 수준이 아니다. 뭐냐? 검수완박이 목표다. 맞아. 검수완박. 왜냐? 문재인이 정권을 내려놓고 이후에 다음 정권이 나서게 되면 검찰이란 곳에서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즉 문재인이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다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거는 지금 이 정권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말을 해야죠.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정권이 윤 전 총장 없는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앉혀서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는 걸 넘어서 아예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아무 말 안 합니까? 당장 내일 추천위가 끝나는데? 그렇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윤 전 총장은 의견을 내셔야 된다. 어쩌고 근데 이승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성윤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직접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정권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정권.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을 지지를 해줬을 때, 이 정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밝히기 싫지, 뭐. 그거 밝히기 싫으니까 아직도 말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꼬라지 보고도, 더더욱이는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몸담았던 검찰이 지금 현재 개판이 돼가는 이걸 보고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다 이러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자, 보십시오. 윤 전 총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두루뭉실한 의견만 제출을 하니까 지금 저기 김무성 쪽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고 여기 지금 뭐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서는 자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는 전 이거 보면서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참 나와. 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안 와요. 그렇지. 연락이 안 와요. 전화도 안 와요. 네, 전화 안 와요. 이쯤 되니까 자기가 손절 당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플랜 B라고 김동연. 김동연을 거론시키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김동연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아, 대통령이 좌파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자, 결국 뭘까요? 열심히 윤 전 총장 띄워주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리 까는 겁니다. 즉, 이 판은 다 내 맘대로 흘러가야 돼. 내가 찝어주는 사람만 대권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 라는 뉘앙스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저 예전에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옛날에 백종원도 뛰었던 사람이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맞아.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게 이제 예, 플랜 B를 가동시키면 플랜 A가 안달이 날 거다. 뭐 여작전 가지고 이제 김동연을 띄우면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한테 전화하고 아, 날 좀 별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럴 줄 알고 지금 튕겨놨는데 우리가 방송에 수차했지만 윤석열은 김종인한테 전화해서 만났다 뭐 얘를 전화했다 이거 언론에 나오는 순간에 대권 꿈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결국 김무성이고 김종인이고 두 사람이 원하는 건 다음 대권판에서 어쨌든 내가 한자리 먹어야 돼. 내가 한 자리를 먹으려면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이 되든 김동연이 되든 백종원이 되든 일단 그 사람의 내가 킹메이커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한 자리를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계속 자기 맘대로만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리를 먹어야 돼. 그게 한 자리가 우리 김영기님께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내각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각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대권주자가 내 편으로 안 들어오면 나는 개헌할 수도 있어. 즉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지금 정권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중심지에 들어가서 한자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뭐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막꺼내는 거고 증거가 없어도 막꺼내는 거고 이 사람이 대권 주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막꺼내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중심지에 내가 있다라는 뉘앙스만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김무성 전 대표가 왜 이런 인터뷰를 계속할까요? 자신이 킹메이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근데 탄핵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해줄 거예요. 이러니까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그 대권 과도에서 내가 중심지에 있다. 나도 하나의 킹메이커야. 라는 걸 보도를 원하는 거죠. 그럼 언론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 김 전 대표도 킹메이커 중에 한 명이구나. 이 사람도 뭔가 힘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보내주는 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보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때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때 내가 중심이니까. 국민의힘 나가니까 국민의힘 막 까져. 왜? 네, 이제 나와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즉, 모든 권력에 있어서,
모든 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이 중심에 서야지만 이게 만족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하나 걸리면 돼.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킹메이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권이 우리가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고통받는 건 결국 우리죠 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뭐 김문수이가 김종인이 까고 좀 있으면 이제 김종인이가 김문수이 까겠죠. 자, 이 둘 머릿속에는 정상적인 대통령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 내각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란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좌파와 손잡고 좋은 게 좋다고 그래 문재인도 그냥 양산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덮고 그냥 의원 내각제에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끼리 다 해먹고 치우자.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들은 정권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우리와 목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정권을 찾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했던 자들 더 나가서 문재인이 저지른 비리들 그리고 이 정권의 부안해동하면서 호의호식했던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엄벌해주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다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왜 안 돌아갈까요? 결국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 선전선동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헤쳐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안 돌아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바로잡고 여기에 대해서 엄벌을 가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위 킹메이커를 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대권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자리 먹으면 돼. 그냥 내가 권력의 중심에만 있으면 돼. 이게 목표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 목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뭐 어떻게 될까요? 고통 고스란히 또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정권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목표가 우리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단어까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참 저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 유승민이 했던 게 뭔가 뭐 개혁보수, 뭐 세보수. 자, 이제 김무성이가 뭐라 그러냐? 보십시오. 진보우파라, 이제 진보우파. 아, 진보우파가 뭐예요, 제가? 네? 좌파하고 선잡자는 거야. 아, 이거 내각제 딱 들어있네. 아니, 도대체 진보우파로 대통합하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김무성이 말하는 진보우파의 정의가 뭔데요? 자,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냐? 보십시오.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가. 김 전 위원장이 나가자마자 강성구구 도로 태극기당 우려가 나온다. 이랬더니 김무성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다. 태극기 부대가 많이 변했다. 중도로 슬슬 바뀌고 있다. 그들도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탄핵 등을 다 이해한다. 무성이. 자, 제가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태극기 아니십니까? 그래. 중도십니까? 그고요. 네, 중도로 돌아와 계세요? 중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중도로 돌아가십니까? 김무성이 말하는 중도가 대체 뭔데요? 절의 스님들 얘기하는 네? 아, 제가 볼 때 그거죠. 탄핵 돕고 가자는 게 중도죠, 뭘. 그렇지. 자신을 권력의 중심지에 두고, 그 둘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돕고 가자는 게, 김무성이 말하는 중도고, 김무성이 말하는 진보 우파입니까? 아니, 세 상태는 전 진보 우파란 말 처음 들어봐요, 진짜. 아니, 말을 만들 말이를 해야지. 아니, 이념적으로 더 진보 우파와 전혀 별개인데, 그걸 한 군데 섞어가지고, 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네. 말이야, 막걸리여. 에이, 김무성. 어지간하면 유승민 손잡고 대한민국 정치계를 좀 떠나시오. 이건 무슨 지랄이에요. 애들 봤으니 뭘 하겠어요, 이거. 에?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꿰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을 갖고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라 그러죠. 정권 교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에게 계속 뭔가를 던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 죄 있잖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된다. 정권 교체 하려면 이거 덮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해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먹혀들지가 않으니까 일단 당내라도 정리를 하자. 당내에서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입막음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우리가 당권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당권 차지하는 순간 밖에서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중심지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좌파와도 협의가 가능한 거죠.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짱이니까. 그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개헌을 하든 개헌을 안 하든 간에 그 과정에서 협상을 벌일 때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개헌이 돼서도 내가 한 자리 먹을 수가 있고 개헌이 안 돼서 내가 한 자리 먹을 수가 있으니까. 즉, 그 과정 속에서 좌파가 뭔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문재인이 어쨌든 감옥 안 가려면 어쨌든 얘기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탄핵의 부당성 말하는 당내 목소리 없애버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안 듣고 그 과정에서 김무성이라는 사람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종인도 배제시키는 거예요. 김종인이 또 그걸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왜? 나중에 좌파들과 협의 봐야 되니까. 그럼. 협의 과정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 보시면 뭐 무시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무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래서 개헌되면 어떻게 된다며? 이래서 개헌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무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김종인이고 김무성이고 전부 다 개헌론자들입니다. 전부 다 개헌론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개헌론자들이 지금 보수정당 안에서 중심이 되고자 해요. 대권 경쟁 과정에서 킹메이커 영순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좌파와 손을 또 잡고 연대를 하게 된다.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인이나 김무승이나 원래는 다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좌파의 그 DNA를 영원히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당 합당 하면서 우파로 기어들어와가지고 우파의 행태만 취하고 있는 이 패션 우파, 가짜 우파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 돌아가고 싶은, 회귀하고 싶은 이 욕망이 누구보다 강한 자들이 김무성과 김종인이라는 이 정치인들이란 겁니다. 이 자들은 자도 없고 우도 없어요. 그냥 기회만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좌파도 손잡고 예를 들어 좌파의 뭐 무능도 참아주고 비리도 덮어주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다 내가 하면 된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윤 전 총장님께서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킹이 아니라고요. 킹 메이커들이라고요. 즉 자신들이 메이킹할 사람이 없어지면 죽도 법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킹 메이커를 향해서 만들고 싶어서 러브콜을 연이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그래서 즉 이 사람들을 밖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총장은 적어도 문재인 어떻게 할 거냐?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밝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 전 총장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무려 70%가 넘어요. 70%가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해주겠지. 해줄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진짜 큰일 납니다. 자, 지금 벌써 작전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김종인이 됐든 김무성이 됐든 누군가가 당권을 차지해서 중심지에 오르면 언젠가는 이 좌파들과 협의가 가능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중심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윤 전 총장을 가운데 두고. 그럼 이 중심지를 누군가가 먹기 전에 윤 전 총장님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 싸움이 멈추고 이 사람들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두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당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지켜만 본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건 진짜로. 아니, 아니면 그냥 나는 내 이름 자꾸 거론하지 마라. 난 당신들과 정치 안 한다. 뭐 이렇게 뭐 딱 뭐 선전을 하든지 뭐 똑같이 간보겠다 이러면 윤석열도 똑같은 정치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천지가 다 아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탄핵에 대해서 1200만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금도 아스팔트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쉽게 덮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윤 전 총장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권력 다툼 하라고 해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왜 두고 이렇게 할까요? 지지도가 1이니까. 지지도가 1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지도가 1일까요? 무작정 지지를 해주시니까. 그것도 우파 국민들께서 무작정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해주니까. 근데 만약에 윤 전 총장이라는 사람 지지도가 떨어져 보십시오.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이름 네, 이름 거론도 안 합니다. 김무성이고 김종인이고 정처 없이 또 좀 찾아다닐 거예요. 누구 띄울 사람 없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 전 총장에게. 너 지지해줄게. 대신 대답을 해. 문재인 어떻게 할 거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어떻게 할 거야. 개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우리가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마냥 지지도만 높여줘봤자 결국은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그림만 그려주는 거랍니다.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시는 분들 개헌 원하세요? 문재인 감옥 안 가는 거 원하세요? 문재인 양산에 갖고 두 발 뻗고 저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윤 전 총장을 지지하시는 목표도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지지는 보내주되 물어볼 건 확실히 물어보자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왜 정치권에 발을 들여야 되는지 이것들을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정권 찾아주는 거 정권 찾아오면 뭐합니까? 또 똑같은지 또 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정권 찾아주면 저거 호의호식하고 살면 우린 뒤통수 맞고 문재인 양상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 보면 그 가슴 아래에 가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난 적어도 대한민국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이 정권에서 벌어진 모든 이 비리들을 일벌백계를 하겠다. 그리고 절대 나에게 불법 탄핵을 하도록 강요한 이 정권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래서 대권에 나서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갈까? 그러니까요. 보시면 우리 뭐 왜 이렇게 무슨 지지 뭐 그렇게 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모는 게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는 게 아니라 이 지지도 조사가 팩트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지도 1위잖아요. 어쨌든 간에. 즉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이게 지금 저희 방송을 안 보시고 돌아가는 판을 그냥 언론 보도만 보고 계신 분들은 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1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대로 그려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해주되 우리는 요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후보 벌레콜이 있고 후보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 한번 보시고 좌파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만약에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이 상태로 가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대한 좌파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만약에 대권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선거는 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우파들이 지금 5%, 뭐 4%, 3% 막 이런 식으로 저 밑에 갖다 놨어요. 갑자기 야권의 대표처럼 보였던 윤석열이 만약에 쑥 빠져버리면 후보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누구를 갖다 놔도 빅스리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좌파들은 머리 굴리고 있어요. 이거 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신의 목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되면 지금 이 지지율보다는 5, 60%, 70%까지 지지율이 몰려갈 수 있다고 영원히 좌파가 못 따라오게 이걸 윤석열 총장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지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장본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때 되니까 그냥 뭐 발 담그고 와서 뭐 대통령 하겠다? 그럴 뻔하면 차라리 내가 나가지 뭐 왜 윤석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좌파들이 프레임을 만들면 저희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좌파들이 프레임을 만들면. 그런데 이 프레임을 보수 정당에서 만들고 계시다고요.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그 키즈들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림입니다. 그러네. 오히려 좌파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정치인들이 나서 싸우겠죠. 그런데 오히려 좌파들이 프레임을 만들지를 않고 보수 정당 안에서 찬탄파 세력들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들은 기분 좋죠? 쥐들이 만든 프레임이 아닌데 오히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저거 스스로 만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김무성, 유승민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린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자, 방송을 되게 길었네요, 오늘. 그러네요. 자, 우리 좋아요 좀 많이 눌러드리고요. 자, 이런 말 하니까 손사님 TV 잘리나 봐요, 제가 볼 때. 이런 말 하니까.
맨날 윤석열 총장 지지만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보면 잘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산드라님, 손 대표님, 준피디님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나쁜 암초들로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좋은 날 맞이하기 위한 상고의 고통이라 생각하시고 견디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두 분께 죄송합니다. 연말하며 웃을 수 있는 날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힘.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기정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글라라최님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현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정현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위드님, 손대표님, 주피디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행TV 후원해주시는 황치로메기떡. 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ETV가 아직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1TV 구독하고 ETV 구독에 상관없습니다. 또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 구독을 하셔서 이런 좋은 그 정보들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좀 배가 운동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 어차피 수익 차단당하고 생방송 차단당하고 이 고통이야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TV를 그동안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앞으로 이 고통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나 여러분들의 적극적 응원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뭐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11시에 예. 11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